침착하고 촉이 좋은 돼지띠가 생재수를 만나 재물을 일으키는 5월, 6월, 7월이 찾아옵니다. 성실함과 선량함이 하늘을 울렸으니 마침내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내려오는 형국. 막혀있던 재물이 콸콸콸 트이기 때문에 돼지띠의 노력과 정성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 7월에 돼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등 꼭 기억해 두셔야 들어오는 재물운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비책을 여러분들의 운세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돼지띠 5월, 6월, 7월의 운세는요, 옆집으로 갔나 했던 재물운이 내게도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돼지띠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남에게 말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워서 막막하게 느껴지셨던 분들 계시지요? 이제부터 수지를 맞을 것입니다. 사업, 자녀의 시험, 취업, 지인들과의 꼬인 관계가 하나씩 둘씩 풀리는 시기가 되거든요. 돌아온 재물을 잘 지키는 방법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독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인들에게 밥이나 커피를 한턱 쏘는 것도 좋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베푸는 기쁨을 맛보는 나도 즐겁고 또 상대방도 좋고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일 일입니다. 소원은요, 준비한 만큼 이루어지고 또 재물운도 들어오는 그런 시기에는 남을 비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정도를 잘 유지하고 겸손해야 공명도 없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럼 2023년 5월, 6월, 7월에 돼지띠의 나이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 29세인 의뢰생입니다. 재물운이 점점 상승하는 시기죠. 원하는 일이 있다면 당장 뛰어드셔야 하는데요. 겁내지 말고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시면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을 찾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들이라면 시소식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사업은 직업은 몸다움은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시기이며 또 뜻밖의 성과를 얻어 칭찬을 받고 성과금 등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행운의 숫자로는 4와 6이 매우 좋고요. 4명 혹은 6명이 함께 협동을 하여서 일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오후 4시를 잘 활용하시면 행운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애정운은요, 솔로인 분들은 우연한 자리에서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겠고요. 커플인 분들은 상대방이 결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시기입니다. 가벼운 모습보다는 좀 더 으젓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건강운은 좋은 시기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골절사고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항상 주의를 잘 살피시고요. 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위기에 취해 주량보다 많이 드시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이어서 1983년 41세인 개해생입니다. 재물운이 지갑에 여유자금이 있지만은 넉넉하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들지 않을 텐데요. 금전운이 좋아지고 있으니 조바심을 내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북동쪽이나 북서쪽은 부동산 매매나 영업장소로 길한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업은 직업은요,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새로운 계약이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애정운이 좋은 시기인데요.
솔로분들의 경우 멀어졌던 사람이 있다면 관계가 회복이 되겠고요. 커플인 분들은 상대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운은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영양제 등을 챙겨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햇볕을 많이 쐬고 산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71년 53세인 신혜생. 재물운은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퍼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하나 도왔을 뿐인데 10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인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금전이나 명품 선물에 얼떨떨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운빨이 터지면 엄청난 행운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운 직업운은 본인이나 가족, 자녀들의 학업 직장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풀리며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시기 질투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시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정운은 커플인 분들은 바람, 불륜을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유혹적인 대상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이 건강운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잘 자고 또 잘 먹고 잘 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1959년 65세인 기해생입니다. 재물운이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때를 만나긴 했어요. 하는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재물운을 좋아지게 만들고요. 성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적자 때문에 주름 생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름이 퍼지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은 직업은 이 경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자는 선의의 경쟁자로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이 많이 팔 수 있겠고요. 또 자녀의 사업장 또한 실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애정운을 보면은요. 커플인 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상대에게는 소심한 면이 보이는데요.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싱글인 분들은 황금색 속옷이나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이성의 호감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건강운은 체력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종잡을 수 없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자들은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어서 1947년생 77세인 정혜생입니다. 재물운이 형통할 수니 어질게 베푸고 바르게 처신하시면 주머니가 넉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한 집이나 토지의 시세가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재미삼아 복권을 한번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업은 직업은 도장을 찍는 일 등 문서를 다루는 일에 신중에 신중을 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을 하시고 손해를 피하고 또 문서가 썩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오히려 금전운이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애정운은 커플인 분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두 분 사이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친구처럼 편안한 이성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시기를 두고 기다려 보시죠. 건강운은 이 시기에 소화력이 전만 못하다고 느껴질 텐데요.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운동 역시 너무 과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적당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 7월에 돼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실천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구독 신청과 또 이왕이면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